이 심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뇌를 위한 솔루션 브레인튜브의 심혈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여러분 봄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저도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재채기와 막 콧물이 나고 눈도 가렵고 침침해지더라고요. 와, 나 꽃가루 알러지 없는데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그날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였었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은 꽃가루 성분과 결합하게 되면 알러지를 쉽게 일으키는 물질로 변한다고 합니다. 학술지 란셋에 실린 오염과 연관된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에 1명인 900만 명은 각종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요. 이 중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WHO는 이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랑 황사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 다릅니다.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와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와 먼지 입자예요. 그래서 봄철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날아오는데요. 이 황사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비교적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세먼지는 이 태생부터 다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로 인한 주로 연소 과정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크기인데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서 몸 곳곳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뇌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 폐를 통해서 혈류에 들어가서 뇌 혈관에 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내 미생물이 있는 장내축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 조직으로 직접 침투를 해서 뇌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뇌장벽은 뇌와 혈액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어벽인데요. 이를 손상시켜서 2차적인 유해물질이 뇌로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들고 신경세포에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는 이 중금속과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데 뇌에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 다른 치매나 파킨슨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치매 걸릴 수도 있나?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정맥은 뇌혈관의 색전증을 불러일으켜서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뇌질환이 없는 50대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뇌 피질 변화를 살펴봤더니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 피질의 상당 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처럼 얇아지고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오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심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영국에서 했던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 치매로 사망한 환자 37명의 뇌를 분석을 해봤더니 뇌 조직에서 초미세먼지 입자 수백만 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조직 내부로 물질 침투도 어렵지만 한번 축적이 되면 배출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일단 피해야죠. 노출을 최소화하는데요. 부득이 외출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다녀와서는 싹 씻고 옷도 세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본인이 이 미세먼지 민감군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감군이라는 것은 임산부나 11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심내혈관 질환자, 호흡기, 알러지 질환자 등을 말하는데요. 이 민감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있는 예보 등급에 따른 행동 요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실내 환기를 해야 되냐? 엄청 나쁨일 때는 그 시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있다고 전혀 환기를 실시하지 않으면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같은 더 나쁜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실내 공기 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짧게나마 자연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더 퍼지기 쉬운 진공청소기보다는 물청소가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미세먼지에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평소에 음식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노폐물뿐만 아니라 호흡기 점막에 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과일과 야채가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녹차나 미나리, 미역, 마늘, 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밖에서 아주 나쁨이라면 사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도로변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 미세먼지가 다 코 속으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상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미세먼지가 그나마 적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스크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덴탈 마스크가 아닌 최소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이 호흡에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와 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거는 신경 쓰지만 사실 공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음식이나 약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찾지만 막상 공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24시간 숨 쉬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